여기는 그 오서산입니다. 이제 오서산 그 정상까지 가기 전에 잠시 이렇게 숨 좀 돌리고 있습니다. 저기 멀리 이렇게 오서산 정상이 보이네요. 그 가을이면 그 화려했다고 할까요? 그 멋진 모습은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한겨울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저 이제 앞에 보이는 곳이 오서산 정상석에 있는 곳입니다. 오서산 그 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평일이라 그런지 오늘도 또 이거 오서산은 또 저 혼자 완전히 또 제가 뭐 퉁쳤다가 혼자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. 조금만 더 맑았으면 서해가 깨끗하게 보일 보이는데 조금 아쉽네요. 네. 그래도 뭐 안 보이는 것보단 그래도 제가 이 오서산에 와서 서해를 갔다가 그래도 오늘 제일 깨끗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인증사진을 찍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서산은 790.7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그 지명이 보니까 그 신암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동네가 마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동안 얼마 그냥 슉슉 지나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곳이 있는 건지도 잘 확인도 못하고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여기 지금, 여기 등산, 그,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 오서정과 오서산 그 사이로 이렇게 아마 요 위에 무슨 절터가 있었는가 봅니다. 북절터라는 이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아마 절이 있으니까 마을이 있을 법도 하네 보니까요. 네, 근데 제가 잠시 멈췄던 건 마을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대나무가 숲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해서 잠시 멈췄습니다.